CMB 광주방송이 지역민의 성원에 힘입어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빵을 만들어 소외계층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을 건넸습니다. 김우형 기자입니다. 오븐 속에서 빵이 부풀어 오르면서 손수 만들었다는 생각에 기대감도 부풉니다. 밀가루 반죽을 틀에 붓는 손길이 서툴기도 하지만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전달될 빵인 만큼 분위기가 사뭇 진지합니다. CMB 광주 방송이 지역민의 성원에 보답하고 더 나은 사회로 함께 나아가기 위해 사랑의 제빵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CMB 광주 전남 방송이 사회공헌 사업 일환으로 사랑의 제빵 나눔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CMB 광주 방송 임직원들이 조그만 정성으로 만든 빵이지만 이 조그만 빵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끔 근로자 대기소에 저희가 전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CMB 광주 전남 방송은 지역민과 함께 갈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은 이번 행사로 빵도 만들어 보고 봉사 활동도 겸할 수 있어서 재미와 보람을 같이 얻었습니다. 평소에는 봉사를 하고자 마음은 있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못 하고 있다가 이제 회사에서 우연한 기회에 오늘 참여하게 됐는데 참 뜻깊고 정말 보람찬 하루를 보낸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빵 만드는 게 처음인데 생각보다 엄청 재밌고 또 좋은 분들에게 나눠진다고 하니까 마음이 되게 뿌듯합니다. 제가 평소에 수제빵을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걸 이렇게 만들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직원들이 함께 만들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지역민들과 함께 이 빵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큰 보람이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빵은 근로자 대기소를 찾는 지역 주민들에게 든든한 간식으로 전달됩니다. 앞으로도 CMB 광주 방송은 기업의 사회 환원에 힘쓰고 지역과 상생하는 길을 걸어갈 예정입니다. CMB 뉴스 김우형입니다.